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남녘해의 매화는 어느새 꽃을 피웠고 밭에선 봄나물 채취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분홍빛 매화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새새시 볼마냥 수줍게 피어난 홍매화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핀 하얀 매화꽃도 다투어 봄을 알립니다. 이례적인 한파에 일주일가량 개화가 늦어졌지만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위쪽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남쪽은 확실히 여기는 따뜻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꽃 소식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회색빛 도심도 봄 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펜지와 비올라를 심는 봉사자들의 손길에서 봄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해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꽃을 심고 있어요. 하얗게 노랗게 꽃이 피고 진짜 화창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밭에선 대표적 봄나물인 취나물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하게 지금 봄나물이 잘 자라고 있고요. 입맛 없었을 때 이 취나물 캐갖고 반찬에 밥 비벼 고추장 넣어갖고 밥 비벼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그 입안에서 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소리 없이 찾아온 봄 기운이 겨우내 얼었던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